이번 신세계 교훈은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. 예, 알죠. 특히 부동산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.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. 셋이 가야 되는 거야, 진짜 이번에. 만약에 연합을 하게 되면 누구 하나는 땅에 올인하고 누구 하나는 아이템에 가는 게 맞는 거야. 형은 그러면 대출 받아. 오, 아이템 올인. 좋다. 여기 유물이 있대. 어떻게 좀 소문 한번 내주시겠어요? 아니, 아니. 이 월드를 장악하는 거야. 팀장님. 예. 아, 두 분이 연합하신 거. 연합 상관없죠. 아, 그럼요. 전혀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저기. 와, 씨, 거의 대박. 이거 낳는 거 아니야? 우리야. 우리야. 만나고 싶었어. 거미. 이거 조각공원. 네. 팔자. 알을 낳아서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지금 떨어진 그림자길 같은 거 사가지고. 아니, 거위. 아. 제가 이제 이 아이템을 산 게 1억이에요. 알이 만약에 나오면 그건 진짜 찐이지. 찐. 대박. 찐. 그러니까 알을 기다려보자고. 그럼 이건 홀드? 홀드. 홀드. 이 알도 그리고 우리 팔면 되는 거야. 어, 그림자길이 지금 나왔다. 근데 내가 볼 때 이 그림자길을 떨어뜨린 게 지원이 형이거든? 여기 큰일 났어. 곰 나와 여기. 어떡할 거니. 얼마예요, 그림자길? 지금 1억 6천이요. 형, 네? 그림자길이 지금 뇌물이 나왔어. 뇌물이 나왔어. 낳는다, 낳는다. 형, 잠깐만. 알 낳는 거 같아. 아니, 잠깐만. 형, 기다려봐. 우리 대박 났어. 형, 우리 씨. 형, 우리 씨. 형, 기다려. 낳는 거야? 낳는 거야. 낳는 거야? 드디어 뭐야? 낳는 거야? 언제 나와? 안 나? 어, 뭐야? 왜 똥 싼 건데? 똥 싼 건데? 아, 똥을 났네요. 아. 야, 어떻게 똥을 싸냐? 어떻게? 싸긴 났어. 아. 낳긴 나왔어. 낳긴 나왔어. 뭐 하고 있어? 근데 니네는 왜 맨날 같이 다녀? 형. 승기야. 어. 태우름이나 피어나 니 거니? 네. 근데 왜 안 파는 거야? 어. 왜 안 팔어? 태우름은 못 팔아요. 왜? 그냥 못 팔아요. 왜? 아, 그냥 못 팔아. 아니, 왜 이렇게 불안하게 빨대를 뜯어? 아니야, 그럼 피어나는? 피어나 지금 나 3억 불렀는데요? 야, 피어나 지금 3천만냥이야, 3천만냥. 지금 연구진이 거기 희망을 갖고 아직 끈을 안 놓고 있어요. 그게 뭔 줄 알아?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야, 어? 피어나 안 팔 거니? 아, 나 지금 잠깐 가보려고요, 피어나. 어? 일단 거위 한번 확인하고. 어우, 배불러. 아우, 배불러.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. 사랑해.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산 게 아니라서 떨어져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? 어. 할 생각 없어? 없어. 지금 너. 얼마 안 돼요. 알 나왔어. 알 나왔어. 하, 왜 안 파는 거야? 아, 이거 쉽지가 않네. 알 나왔어? 알 나왔어. 그럼 어떡해? 그럼 어떡해? 내 배 있어. 어, 있어. 내 배 있어. 이제 어. 저거 소문 나면 팔고. 야, 현금 알은 지금 그냥 팔아도 되잖아. 여기 있어. 그냥 너는 그냥 그림자 상점을 바로 가. 내가 형 유인하고 누나 물어잡고 겁이니까 제가 누나 어? 날 어디 가나 같이 가보자 그러면 왜? 갖고만 있어 나 어딘가에다 치긴 쳐야지 그걸 좀, 나 그러면 나, 나 솔직히 나도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확인만 한번 해보고 팔게 어 그래 그래 거기 있나 카이야? 네 형 지금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왜? 카페는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림자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게 지금 팔면 6천만 원인데 우리가 1억 6천에 샀잖아요 어 시세 차익으로 또 똥 싸는 거 아니야? 또 알 낳는 거 아니야? 오! 알 똥 났어! 어? 알 똥 났... 설마! 어? 어? 아 그거 아니야? 그게 아니야? 야 나 저기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야 가자 알 똥 났어
와, 야 너만 오면 낫냐 왜?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 나. 주인 보는 거예요 이거. 아, 씨, 내가 진짜 안 나. 어, 희철아. 형 어디예요? 비너스 가든에 뱀풀라고. 비너스 가든에 뱀풀라고. 아니, 형 비너스 가든에 형 위에예요? 너 위에 있는데 왜? 야, 양반아. 왜? 비너스 가든에 뱀을 왜 풀어요? 아, 여기가 뱀이 잘 살게 생겼더라고. 아니야, 오빠 딴 데 풀어. 아니, 저기 잘 살게 생겼어. 하지 말어. 아니, 내 애완이에요. 아니, 왜 여기다 풀라 그래? 아니, 내 애완용 뱀이라고. 오빠, 그래. 오빠. 지금 은지원 형이랑 나를 싸움 났어. 얘가 진짜 배가 엄청 고픈데 오빠, 이런 오빠. 자연에 있어봐. 오빠.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니, 이거 봐봐. 자, 누나. 아래 누나. 아래 누나. 보이세요? 아우. 역시 엑소는 늑대지. 어? 아, 어? 아우. 누워 있어, 누워 있어, 누워 있어, 누워 있어, 누워서 좀 힘들잖아. 진짜 많았어, 진짜. 아니 왜 갑자기 막판에 와가지고 이런. 이런 빌런이가 아니, 있어. 그게 아니라 빌런. 아, 좀 여보세요. 아 근데 오빠 양아치 같아. 양아치라. 아, 아니 양아치가 아, 아니라 진짜. 제가. 야 보아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. 지금 못 살아. 아니 여보세요. 양아치가 아니라 나는 아이템을 사려고 사오고 있으니까. 빌런이 아니라 이 사람아. 나도 아이템을 사오겠어. 샀으면 써야 될 거 아니야. 여기 마트 사장님은 난 잘해줬어. 너 뭐 난 뭐 해줬어. 쳐. 나도 몰라 그냥. 야 이제 아이템 다 썼다. 이거 지금 신세계가 아니지 현실세계. 현실세계라니까. 앞에 현 붙여야 돼. 볶음밥 드릴게요. 와. 오 제대로다. 와. 나 보통 코스면 요만큼 나오는데. 맛있어. 어때? 뭐하러 갔어? 진짜 맛있어. 형 어떻게 됐어? 집 넘어갔지 뭐. 진짜 팔렸어? 포세일 붙는데. 형 그럼 침낭 살 돈은 있어요? 없지. 어떻게? 얘 승기 네 가서 자야 된다. 아, 나랑 한 침대 써야 돼? 진짜 사주는 거야? 내가 뭐. 근데 우리 운석값만 어떻게 해도 진짜 이거 되는데. 아니 운석값을 누가 먹은 건데 지금. 지금 소름 돋는 게 이 중에 한 명은 운석 8억 양을 먹었단 말이지. 그 사람은 우리 웃으면서 보고 있다는 거야. 와, 여기 근데... 8억 양 받았다고? 아유. 와. 갈게요.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가자, 나리야. 조심히, 형 운전 조심해요. 내일 봐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형. 어. 빚 진짜 안 갚았어요? 갚았지. 갚았어? 갚았지. 근데 얘네 있을 때는 너네 둘은 동맹은 알고 있는데 네.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 빚을 누가 갚아준 거야? 너무 셋이 동맹팀은 안 냈지. 잘했어, 잘했어. 왜냐면 잘했어요, 너네 잘했어. 둘은 알고 있더만. 와, 진짜 어마어마하다. 이 고생하고 원점이야. 어, 그래도 좋은 팀플이었습니다. 좋은 팀플. 네, 오늘 좋은 오늘 모처럼 네. 참 의리 있었다. 훈훈했습니다. 네. 난 너무 힘들었다. 내일도 승리합시다. 고생하셨습니다. 주무세요. 가야겠다, 나도. 가세요, 가세요. 가세요, 가세요. 여기 앉아. 야, 돈은 있는 거지? 있어요. 아니, 진짜 희철이 형이 이렇게. 뭐야, 왜 안 갔어? 집이 바로 앞이잖아요. 야, 여기가 왜 당황하는데? 아니, 뭘 당황해요, 형. 왜 당황하는데? 아니, 무슨 소리 하는 적 없는데? 아니, 당황. 분명히 일어났잖아. 형 절로 갔고, 어. 카이 너 절로 갔잖아. 둘 중 하나지. 무슨 소리야? 아, 8억 양 빨리 가, 진짜. 야, 아, 아니에요. 진짜. 8억 양 빨리 가. 나 다 본다. 지금 연합해? 지금 다 어떻게 깨워? 아, 진짜. 지금 어떻게 해야 돼? 야! 형,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아니, 왜 앉았는데? 나는 마트가 문을 닫아가지고 내려왔는데. 아무튼. 이상해. 야, 아무것도 없어. 왜 그래? 지금 여기서 달란 말 안 할게. 그냥 무슨 얘기야? 마음이 동하면 어. 계좌로 싸줘. 아니, 아니, 마음이 아니, 뭐가 됐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야. 어. 그냥 송금으로 표현해. 뭘 송금해? 계좌 송금으로. 오케이? 알았어. 나 더 이상 귀찮게 안 해. 갈게. 뭘 송금으로 하냐니까? 나 갈게, 갈게. 더 긴 말 안 할게. 아유간, 아유. 정말. 아유. 아유, 정말. 운석은 잘 살아있지?